안녕하세요. 표 만든 남자 신성준 인사드립니다. 좀 민망한데, 오늘 저번에 약속드렸던 기부 컴퓨터 완성 다 하고 주말에 가져다 놓을 예정이거든요. 천양원이라고 대전에 소재 있는 보육원입니다. 여러분, 저번에 제가 한번 기부했을 때 고사양 컴퓨터 뭐 한두 대보다는 저사양 컴퓨터 네 대로 기부하는 게좀더 많은 원생한테 뭐 가지 않겠느냐라고 얘기하시는 거 충분히 받아들여서 요번에는 시스템을 조금 변경했어요. 살짝 보여드릴게요. 잠깐만요. 셀카 모드 때 너무 못생겼다. 자, 여기 보시면은 4대 준비했는데요. 안에 좀 빛나는 LED 메모리하고 저 게일 메모리거든요. 그리고 안에 들어있는 1650. 요거 두 가지는 그 웨이코스에서 지원을 해줬고요. 모니터는 LG 모니터인데, LG 모니터 총판 해지 시스템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서 4대 지원해줬습니다. 근데 또다 지원만 받으면은 너무 양심 없는 것 같아서 나머지는 제가 구성했는데요. 뭐 케이스는 C20, 그리고 파워는 마니 파워. 안에는 이제 스틸 레전드 보드랑 그리고 사제 쿨러도 하나 달아주고, 저게 아마 팔라딘 400 특가했던 거. 거기다가 SSD는 요새 이제 S31하고 P31 유행하잖아요. 그거 집어넣고 거기에다가 또뭐 넣었지? 아, CPU는 1400F 아니면 3300X를 줬어요. 그래픽카드 3개는 제공받았는데 한 개는 부족해서 제가 매장에 있던 1660 슈퍼 하나 까서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총 4대 구성했고요. 밑에 보시면 이제 간단한 주변 기기 있잖아요. 헤드셋이나 아니면 사운드바, 뭐 장패드 이런 것도 다 준비를 해놨어요. 아, 키보드 마우스도 웨이코스에서 지원을 해줘서 완전 풀셋으로 나갑니다. 사양은 그리 높지 않지만 그래도 i5급 정도의 1650이나 1660 슈퍼면은 원생들이 간단한 게임 즐기는 데는 문제가 없겠네요. 이거 뭐 전달하는 거 보여주면 참 좋겠는데, 제가 전달하는 모습은 보여주지 않고 입구에서 내리는 것까지만 찍을게요. 이유가 있는데, 제가 생각에는 이제 원생들 얼굴 노출되는 게 좋을 게 없는 것 같아서 그냥 제품 발 앞에 입구까지 두고 가는 것만 딱 찍고 오늘 기부 영상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도움을 주신 웨이코스 그리고 해지 시스템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도 충분히 저한테 도움 주신 거예요. 여러분 후원한 돈으로 같이 마련했다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다음번에도 뭐 기회가 되면은 이렇게 기부를 한번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할 겁니다. 여유가 없어서. 여튼 여기서 마무리.